안녕하세요, 엘라예요. 아주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. 그동안 댓글에 달린 Q&A 답변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 이렇게 맥북을 보고 할 건데, 네, 시작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이름, 나이. 이름은 영어 이름을 쓰고 있고 한국 나이 기준으로 17살 됐습니다. 그리고 여기 나이로는 만 16세가 됐죠. 생일이 지났거든요. MBTI는 ESFJ, 혈액형 A형, 생일 2005년 2월 1일입니다. 영어 이름 꼭 있어야 하나요? 저는 한국 발음 하기 어려워갖고 영어 이름을 따로 만들었고요. 그렇지만 엘라는 아닙니다. 다른 거를 쓰고 있어요. 유학 가게 된 계기. 4, 5, 6학년 때 여기 한 달씩 놀러와서 살았는데, 그때 교육 시스템이나 여기 이 나라가 너무 좋아서 계속 유학 오고 싶다 생각만 하다가 갑자기 기회가 생겨서 오게 되었습니다. 유학 온 시기랑 한국 학교 성적. 중3 시작하기 전에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비자가 안 나와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중반 정도에 왔어요. 2학기 시험 치르기 2주 전에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. 아주 갑작스럽게. 성적. 1학년, 2학년 때는 올 A를 받았고요. 3학년 때는 과학인가 하나에서 B를 받고 나머지는 다 A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3학년 2학기 성적은 못 받았어요. 그렇지만 졸업은 했습니다. 유학 비용. 자, 일단 학비, 홈스테이, 용돈, 그런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 그런 돈, 그 정도가 필요하고요. 홈스테이는 한 달에 100만원 내외고 거기에 식사가 더 포함되어 있고요. 학비는 150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. 유학원. 저는 유학원은 있고요. 아시는 분한테 해갖고 비자만 도움을 받았어요. 그렇지만 유학원 이름은 알려드리기 좀 곤란하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유학 시기 조언을 해주시라는 분들이 많았어요. 제 생각에는 중3 수학을 끝내놓고 가는 게 좋은데, 중3 끝내놓고 가면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. 그래서 중2에 9학년을 재학하는 게, 그러니까 9학년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 있어요. 제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는 거로는. 제가 10학년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9학년인데 꿇어서 간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05년생인데 06년생이랑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. 비자 언제 나오냐 이런 말도 많았는데, 저는 1월 말에 이렇게 유학 얘기가 오가고 2월 첫째 주에 유학을 결정을 하면서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한 5월 4일? 네, 5월 4일날 바이오 그 지문 찍는 거를 마치고 그로부터 한 딱 6개월 5, 6, 7, 8, 9, 10월 마지막 주까지 채우고 11월 1일날 출국을 했습니다. 학교 시스템. 저희 학교는 4학기제로 해서 1, 2, 3, 4 쿼터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, 그래서 한 쿼터당 과목 두 개씩 들어가서 총 8과목을 배우게 됩니다. 저희 학교는 8학년, 9학년만 매일 오전, 오후 수업 매일 등교를 하고, 나머지 학년은 11, 12학년은 오전 수업만 가고 오후 수업은 그 그룹에 따라서 두 번씩 가요. 그래서 온라인 클래스 있는 날은 아예 수업 없는 날도 있고, 수업이 있는 날도 있고 짧은 날도 있고, 네, 그렇습니다.
친구 사귀기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그냥 먼저 가서 말 걸고 그러면 애들이 거의 다 답을 해줘요. 그러니까 그냥 가서 말을 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그냥 가서 말 걸고 했는데 거의 그냥 99%는 다 받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애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다 착해요. 저는 지금 유학생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있어요. 최대한 한국인은 안 만나려고 하는데 인종차별 얘기도 나왔는데 일단 애들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그냥 기본적으로 다 착해갖고 그냥 아직 인종차별을 많이 못 느낀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체육을 저번 쿼터 했었는데 저 빼고 다 여기 사는 애들이거든요. 아니면 영주권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태어났거나. 근데 애들이 그런 거 없고 거기에 좀 중국인 친구들이 좀 많긴 했었는데 애들 여기서 다 태어난 중국인이어서 엄청 다 착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인스타나 스냅챗 물어보면 애들이 다 답해줘요. 그렇게 저는 친해졌어요. 스냅챗 물어보거나 인스타 물어보면서 말도 하고 인스타 DM도 걸고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짧은 Q&A가 끝이 났네요. 자, 짧은 Q&A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Q&A를 또 들고 오겠습니다.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시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빠이빠이.